다음은 소송장이에요. 작은 별 이런 장이죠. 한번 읽어보죠. 예피소성이여 삼오체동이로다 숙숙소성이여 숙야체공하니 신령불동일세니라. 금야라해는 이모요 사모는 언기니 개초혼 혹상탄시야라 숙숙은 제숙모라 소는야요 성행야람 식은 여실로 동이람 명은 이천소부지 분야람 남국부인이 승수비지 하얀 능불투기하야 이해기하람 고로피 충첩이비지였사님 개충첩이 진어군의 불감당석하얌 견성이 망하고 견성이 반이라 고로 인소견하여 이기흥이님 기어의에 부소치요 극지제동제공양자지상이라 수언기소이여차저는 유기소부지분이 불통어기자랍 시이로침이득어군으로 이부인지해하얌 이 불감치원어 왕내지 금야람 에피소성이여 유삼여묘로다 숙숙소정이여 포금여주니 식명불율세니라 등야라삼요는 서방이수지명이란 흠은 피야오 주는 단피야람 흥은 역시 여묘 여주 이자상응이람 유는 역으로 동이람 소성이장이라 여시왈 부인이 무투기지 행하얌 이천첩이 안오기명허니 소위상고이니 하필호의자야람 햇자는 이게 작은 이자인데 멀리 보이는 별이에요. 예,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해피소성이요. 저 멀리 있는 저 작은 별이요.
삼오제동이로다. 삼오제동. 그 뭐요? 세 개 또는 다섯 개가 동쪽에 떠 있구나. 즉, 서너 댓 개, 너 댓 개, 서너 개의 별들이 동쪽에 떠 있구나. 이거는 뭘 나타내냐면요. 시점을 나타내요. 시간. 그러면 별이 동쪽에 한 서너 개쯤 보일 때는 언젠가요? 초저녁 아니면 이른 새벽이죠. 그때를 나타내요. 쑥쑥 소정이요. 쑥쑥은 단정하게, 아니 사뿐사뿐. 사뿐사뿐이 소자는 밤소자예요. 정자는 갈정자고. 그러니까 조용조용히 밤에 감이요. 숙야 제공하니. 숙야는 일찍 숙자 밤야자니까 이른 저녁에 제공하니. 공적인 장소, 즉 임금 계신 곳에 있으니. 식명 불동일세니라. 식자는 진실로 식자요. 참으로 명이, 즉 명분이, 즉 분수가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내가 똑같은 여자인데 어떤 사람은 정실 부인으로 가서 떳떳하게 밤에 남편을 차지하고 살아요. 근데 이 신분이 높은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제공하는 거 봐서는 옛날로 말하면 제후나 대부나 이런 사람들 되겠죠. 여기는 제후쯤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제후의 본부인은 밤에 남편과 같이 생활을 하고 초저녁이나 새벽녁에는 첩들이 같이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첩들이 아이고 이게 어디요? 지금 이렇게 사랑을 차지하는 것도 어디요? 하면서 쓴시란 말이죠. 그러니 그걸 되짚어보면 임금은 초저녁에는 이 첩들한테 뺏기고 밤에는 부인한테 뺏기니 일찍 죽을 수밖에 없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흥야라 흥이다. 해는 미모다. 작은 모양이다. 삼오는 언기희니. 그 드물다라는 것을 말한 것이니 개 초혼 혹 장단시하라. 아마도 이럴 때 개자는 대개 개자라고 해석을 하지만 아마도 초혼 초저녁이거나 혹은 장단시 새벽이 밝아오는 그런 시점이었을 거다 해가지고 쑥쑥은 제 속모라. 제자는 이게 재개하다 그런 뜻이니까 가지런히 차분히 천천히 이거 본부인한테 들키면 쫓겨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살살살 가는 거겠죠. 소는 야요. 이 소자가 밤소자예요. 밤야자의 뜻이고 정은 갈행자의 뜻이에요. 식은 여 실로 동이라. 이런 데는 실로 참으로 진실로 그런 뜻이에요. 명은 위 천소 부지 분야라. 명이라는 것은 하늘이 부여해준 바의 분수를 말한다. 남국 부인이 승 후비지 화하야. 남녘 부인들이 부인이 승 후비지 화하야. 후비의 교화를 이어서 받들어서 능 불 투기하야. 능이 질투하고 질투하지 않아서. 이해 기하라. 그 은혜를 아래로 내려졌다. 그 뭐예요? 본 부인이 첩들한테, 옛날엔 동석했지요. 동석들한테 그냥 자기 남편을 줬다 이거죠. 그게 바로 이해 기하예요. 고로 기 중첩이 미지 여차하니라. 여차하니 그 많은 첩들이 아름답게 여기기를 이렇게 여겼다 말이죠. 개 중첩이 진 어군에. 대개 중첩들이 많은 첩들이 진 어군에 임금을 모시는 데에 나가서 나가네. 불감 당석하야. 감히 밤에 차지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견성이 왕하고 별이 보일 때 가고 별이 보일 때 돌아왔다 이거죠. 고로 인 소견하야. 그래서
보이는 바로 인해서 이 기흥이니 그 흥을 일으킨 것이니 즉시를 썼으니 기어의의 무소치요 그 의미에 있어서는 의리에 있어서는 취할 바가 없고 특취 제동 제공 양자리 상이라 다만 제동 동에 있고 제공 공에 있다라고 하는 그 두 글자가 서로 상응하는 것만을 취했을 뿐이다 이거죠. 이 주자가 볼 때는 이 시는 별 의미는 없는 시다 그런 시예요. 그런 말씀이에요. 수언기소이 여차자는 그리고서 드디어 말하기를 소이 여차 이렇게 내가 한 밤중에 남편을 딱 끌어안고 잘 수 없는 이유는 바로 분수가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인정한다 그런 얘기죠. 유기 소부지분이 불동업 귀자라 그것은 부여받은 바의 분수가 귀한 사람과 같지 않기 때문이다. 시로 이러므로 심이득 어어군으로 위부인지해야야. 흥합은 첩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러므로 깊이 득어어군 임금을 모실 수 있는 것만으로써 위부인지해 그 정부인의 은혜로 삼았어요. 삼아서 이 불감 시원어 왕내지 근나라 감히 왕래하는 수그럽잖아요. 초등학에 가고 이렇게 하면 왔다 갔다 귀찮기도 하고 지 방으로 딱 모시라고 하면 될 텐데 지가 들고 다니니까 그걸 가지고 감히 분부인한테 원망을 하지 않았다. 대피 소성이여 저 반짝반짝 빛나는 작은 별이여 유삼여유로다. 그 별 이름이 바로 뭐냐면 서쪽에 있는 삼수와 묘수다. 이거는요, 하늘에는 해가 있지요, 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북극성이 있고, 그 다음에 큰 별들이 몇 개 있지요. 그 다음에 동서남북으로 28수가 있어요. 7개씩. 그게 바로 이제 각항저방 신미기 주우여허 이실벽 규류 이묘 장익진 정규이모, 뭐, 장익진이모, 뒤로 나가는데, 28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삼수와 묘수가 보인단 말이죠. 그것은 서쪽에 별이 보이는 건 뭐죠? 이거는 해가 뜰 무렵인가요? 그렇죠? 아까는 동쪽에 별이 보였는데, 여기는 서쪽에 별이 보이는 거예요. 쑥쑥 소정이여, 밤중에 조용조용 감이여. 호금, 여, 주, 혼이.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이불과 혼이불을 싸가지고 가네요. 아니, 식명, 불률세냐. 이것은, 그 분수가 같지 않기 때문이다. 성실 부인이야, 이무자리 깔아놓고 낭문이 오면 되는데, 여기는 지 이불 갖고 간단 말이죠. 흥야라 삼묘는 서방 이수지명이라 삼과 묘는 서쪽에 있는 두 별 이름이다. 이거죠. 금은 피야오 피자가 원래 이불 피자지요. 이불 덮고 자는 이불. 그리고 주는 단피야라 이건 혼이불이에요. 어떻게 보면 위에 거는 깔고 자는 요쯤 될 거고 밑에 거는 덮는 이불쯤 되겠죠. 흥은 역 취, 여, 묘, 여, 주, 이자, 상이라. 여기 흥채라 한 것은, 거기 묘수라고 했고, 밑에 이제 혼입을 주자라고 했는데, 묘자와 주자를 가지고, 서로 상응한 걸 가지고 흥이라고 했다, 이거죠. 유는 역으로 동이라. 유자는 또 그렇다. 또 역자와 같다, 이거죠. 소성 이장이라. 몇시왈 부인이 무 질투지 행하야 부인이 즉 본 부인이 질투하는 행실이 없어서 이 천첩이 안어 기명하니 천첩들이 원래 본 부인은 귀한 거고요 첩들은 철한 거예요.
그래서 천첩이라고 쓴 거예요. 천첩이 안어 기명하니 천첩들이 그 명분에 안 편안히 여겼어요. 이걸 넘겼으면 이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소위 상호인이 하필 호의자라. 이것은 맹자에 나와 있지요. 윗사람이 인을 좋아하게 되면 아랫사람은 반드시 의를 좋아할 것이다 라는 증거가 되더라 이거죠. 거기 157쪽 정자왈 하는 주를 잠깐 볼게요. 잔주요. 천첩이 득어어 군이면 천첩이 그 임금을 모실 수만 있게 된다면 시기 참자 가행하여 이렇게 되면 이는 참자 가행 참남하고 자는 방자한 거예요. 참남과 방자한 것이 행해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한 특 유리 시야어라. 그래서 분한을 넘을 수 있는 시점이거늘 그렇잖아요. 이 첩이 남군을 빼앗을 정도면 거기서 조금만 더 먹으면 그 분한을 넘었을 수 있는 시점이란 말이죠. 그렇거는 내는 근어 포금 여주하야 이 지 명지 분류적 교화지이라. 뭐 풀이를 이렇게 한 건데 곧 능히 그 포금 여주 자기 이불을 싸가지고 가는데도 조심하면서 지 명지 분류 명분이 같지 않음을 아는 걸 보면 교화가 지극한 것을 알 수 있는 자다 이거죠.